현장 행정 강화를 통한 열린 도정 실현을 강조한 김두관 도지사가 지난해 실시한 시군 순방에 이어서 올해도 9일부터 18개 시군 순방에 나섰습니다. 서민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있었던 김두관 도지사의 시군 순방은 6년 만에 이뤄진 경남도지사의 시군 순방이란 점에서 시군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올해도 김두관 도지사는 9일 함안군을 시작으로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시군 순방에 나섰습니다. 함안군 방문에 이어 13일 창원시를 찾은 김두관 도지사는 시군 순방을 통해 경남도와 시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가 강력지방정부로서 시군의 기초지방정부가 훨씬 더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시군이 잘 되는 것, 그리고 시군이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실제 경상남도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고 또 크게는 대한민국 경쟁력을 키우는 거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확신합니다. 순방을 통해 발굴된 시군의 우수한 시책은 평가 후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앞으로 전 시군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시군 순방에는 지난해와 달리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도정 보고회가 열립니다. 도민들과의 보다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나온 의견들은 앞으로 도정에 반영될 방침입니다. 우리 18개 시군을 순방해서 시민들과 국민 그리고 주민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저희들이 좀 듣고 그것을 도정 전반에 반영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름대로 도민과 또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도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시군을 순방을 합니다. 김두관 도지사는 다음 달 28일까지 도내 18개 시군을 돌며 현장 행정 강화를 통한 열린 도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정 뉴스 서민정입니다.